2022년의 무계원은 새로웠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전시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고즈넉한 한옥에서 느낄 수 있었고 다채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는 홍염 체험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홍염의 원재료를 가지고 저만의 손수건을 만드는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한지 전시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한지가 이렇게 멋지고 기품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전시였어요. 무계원이라는 공간이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My interest in Korean culture drove me to decide to visit Korea. One of my interesting experiences was making the Hanji bookmarks when I visited Mugaewon. Those programs in Mugaewon were very nice to introduce Korean cultures to foreigners like me. Thank you. 아멘 보암 축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연히 길 가다가 관심이 있어서 아이와 함께 갔는데 다양한 공연, 체험 등을 할 수 있더라고요.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꼭 아이와 함께 편참하려고요.